자, 니콘 나이스 터치 3 카메라. 자, 31mm 광각 카메라네요. 네. 자, 이제 배터리는 A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는데, 이 AA 배터리는 필름을 다 쓰고 나서 필름을 뺀 다음에는 배터리도 뺀 채로 보관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꼭 까먹으면 이게 올해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누액이 흘러서 카메라가 이제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찍히는 거죠. 여기 빨간불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인물 찍을 때 적목금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 포커스 자동 플래시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터져요. 네, 이렇게 플래시가 터지고, 렌즈는 31mm니까 광각이고 넓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밝기는 한 6에서 8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정 포커스라는 뜻은 이 렌즈로부터 필름 면으로부터 이제 피사체 간의 거리가 1m, 1.2m 정도 멀리 있어야, 멀리 있는 애들은 다 두루 초점이 맞고, 그것보다 가까운 걸 찍을 때는 흐리게 나오겠죠. 초점이 딱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자동 포커스보다 사진 찍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덮개만 열고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구도만 확인하고 찍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녹색 램프는 플래시가 준비가 돼 있어서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카메라로 막 찍으면 진짜 좋습니다. 이런 카메라들. 네. 그리고 실내에서 플래시를 당연히 자동으로 켜지니까 더 좋은 사진 찍을 수 있겠죠, 실내에서. 자, 필름은 뚜껑을 열고 위쪽 아래쪽 구멍을 여기다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쭉 빼서 여기 살짝만 걸쳐 놓으시면 돼요. 그죠? 평평한 상태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닫아주면 여기 이제 카운터가 S예요. 그러면 자, 찍어볼게요. 조금 움직였죠? 한장 더. 자, 두장 정도 찍었으면 새 필름 깔아진 거에서 새 필름이 이렇게 전진을 해서 새로운 필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뚜껑 닫고 셔터 두번 누르고 바로 본 촬영에 들어가시면 한 이제 36장짜리 필름은 한 37장 정도, 한장더 정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바로 열고 찍기 때문에 고정 포커스 카메라의 장점을 고루 갖춘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찍어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카운터가 37, 38, 39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셔터가 안 움직여. 필름이 다 이쪽으로 다 말려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뚜껑 그냥 열면 망하겠죠, 빛이 들어가니까. 물론 그래도 앞에 뭐 네다섯 장 정도만 빛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진 괜찮을 수 있어요. 뚜껑 빨리 닫을 때.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제 배관키 스위치가 있죠. 이걸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런 표시들, 이런 아이콘이 강제 감기 아이콘이에요. 스위치가 이런 형태 또는 점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밀어주시면 모터 소리가 들리면서 카운터가 거꾸로 이동해요. 그래서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몇장안 찍었기 때문에 금방 감았죠. 그래서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얘를 현상소에 맡기시면 끝. 그죠? 그래서 열심히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관하면 절대 안 되고, 필름 뺀 자동 카메라는 AA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배터리를 빼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 커버는 항상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개를 이렇게 해서 내리고 밀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천천히 하시면 오래 쓸수 있겠죠. 설혹 이게 고장 나더라도 응급처치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시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깨지거나 부서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잘 유의하셔서 좋은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